난 진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진짜 20m가 느는 건지. 근데 이게 오빠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돼. 이미 맥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은 정확도를 위해서 맥스를 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정확도도 좀 따라와? 이걸 했을 때는 정확도는 사실은 약간 포기를 해줘야 돼. 왜냐면 20m를 늘리려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는 포기를 해줘야 되거든? 아, 그치. 뭐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방향을 한쪽만 막아놓을 수는 있어. 이제 그 비법도 같이 소개해드릴 거야. 그럼 일단 한번 평소에 치는 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좋아, 좋아. 그럼 한번 보여줄게. 자. 확실히 바로 떨어지긴 한다. 바로 떨어진다니? 바로 떨어진다니? 어, 물총인 줄 알았어.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이 스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왼쪽 다리가 버텨주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버텨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를 칠 때 다운스윙부터 이 왼쪽 다리는 고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스윙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딱 이렇게 서준다는 느낌이라면 자, 저의 한방 비법은 워킹입니다. 오, 걸어 나가는 거야? 그럼 체중이 좀 많이 실리겠네, 그러면은? 그치. 하지만 체중이 실린다는 느낌보다는요, 보통은 왼쪽 다리가 지지를 해주고 우리가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에다 그냥 놓고 하면은 밀리거나 걷지 못하거나 오히려 갈려다 뒤로 밀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어드레스를 서서 한 방을 치려면 이 왼쪽 다리에 힘을 줄 때 그 느낌을 모르겠다고 하면 탑을 올려다 놓고 그 다음에 밟고 올라가는 느낌. 모르겠다고 하면 탑을 올려다 놓고 그 다음에 밟고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시범 보여줄 수 있어? 네, 이제 한번 시범 보여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몸을 많이 풀어줘야 되겠죠? 그냥 쳐. 아니요, 아니요. 몸을 풀어줘야 돼요. 오! 탑을 올려다 놓고 그 다음에 밟고 올라가는 느낌. 탑을 올려다 놓고 그 다음에 밟고 올라가는 느낌. 탑을 올려다 놓고 그 다음에 밟고 올라가는 느낌. 야, 일단은 탄도가 엄청 떠. 탄도가 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채공 시간이 좀 길어야 떨어질 때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이 멀리 가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샷을 할 때는 오히려 거리가 줄을 수가 있겠죠.